안녕하세요. 송호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대파 심은 곳입니다. 이제 저쪽에 이제 먼저 보이게 심은 거는 이제 거의 뽑아서 다 치웠고요. 여기는 이제 조금 늦게 심은 건데 이게 4월 한 말경쯤에 심었습니다. 근데 이제 먼저 심은 것보다는 좀 드물게 심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만 더 커서 이제 장마 기간에는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드물게 심고 이 개수도 원래는 다섯에서 개씩 심은 게 아니라 일부는 조금씩 떼어서 막 두세 개씩 심었더니 지금 심은 지가 뭐 이제 뭐 이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파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굉장히 컸습니다. 이건 이제 가을까지 크게 되면 뭐 이 정도는 클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가 이제 이 정도 크도록 여기다가 약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. 작년에도 약을 안 주고 길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팥 상태를 보니까 얼마 전 것만 해도 깨끗했었는데 지금 제가 하나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흑성 흑반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 속에도 아직은 굴파리가 없는 것 같은데 희끗희끗한 거 보니까 이제 굴파리도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녹병인데 파에는 녹병이 연작을 하면 몰라도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닌데 이제 마늘에 이제 녹병 홍산 마늘이 녹병이 잘 생긴다 그랬는데 이것도 보니까 딱 요거 하나가 지금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제 이게 자꾸 퍼지게 되면 이제 파 전체로 퍼질 수도 있으니까 요게 딱 한 나무에 처음에 여기도 조금 찍혔지 봐. 요렇게 생기다가 요게는 좀 더 심하게 생겨서 요걸 이제 따서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녹병에는 뭐 카브리오나 카디스 같은 약을 주면 미리 걸리기 전에 한번 주면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약을 한 번도 안 줬더니 녹병도 생기고 흑성 흑반병도 생기고 막 이제 굴파리도 막 생겨서 희끗희끗하고 그래가지고 약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좀 걱정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라이브 두게 되면 이 파는 이제 병이 생긴다가도 여기서 이제 계속 이파리는 이제 깨끗하게 나오니까 이 파 흰 부분은 자꾸 굵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밭에 와 보면 이게 까맣게 이제 말라서 이제 사그러들고 그다음에 이제 굴파리가 먹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달팽이가 격한 것 마냥 희끗희끗해가지고서 이제 떡잎이 되고 또 7월달 되면은 또 이제 파밤나방에 뚫고 들어가서 또 파밤나방에 파 이파리를 또 조금씩 먹고 그랬는데 일단 친환경적으로 가꾸신다고 보면 이 파는 이렇게 떡잎이 되고 막 굴파리가 먹어도 완전히 죽지는 않고 이제 어렸을 때 고자리파리가 먹어야 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여드리려면 여기다 이제 약을 주면은 뭐 굴파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녹병이라든지 아니면 흑성 흑반병은 다 치료가 되는 건데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약을 주게 되면 한번 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파농사 치시면서 이렇게 녹병이라든지 흑성 흑반병이라든지 굴파리라든지 아니면 파박나방 이런 방제를 잘 하셔야 상품성이 좋으니까 파 출하할 때 돈도 많이 받고 파가 또 잘 크게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약에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심어만 놓고 풀만 뽑아주고 이제 비 올 때 비료나 한번 뿌려주고 또랑에 비를 뿌려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 정도 컸을 때는 바닥에 소금도 조금 넣었지만 위에다 소금도 비 올 때 한번 살짝 쩐줘주면 또 파에 도움되고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파하고 양파하고 마늘은 이제 염기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저 마냥 지금 이게 파에 약을 안 주고 그냥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이제 상품성이 없이 이렇게 떡잎이 많이 되고 이제 굴파리가 먹으면 또 여기가 찌끗찌끗해서 노랗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심은 지는 이제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파는 엄청 커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쁘긴 이쁘네.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파도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저같이 늦게 심은 사람들 파가 이 정도 컸으니까 요새는 좀 파금이 많이 내렸더라고. 요새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농사 이제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약을 안 주고 이렇게 했더니 녹병도 생기고 그다음에 흑성병, 입마름병 뭐 이렇게 파가 생겨가지고 여러분께 농사 지으시면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녹병 같은 것도 미리 염려스러운 미리 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굴파리라든지 파반다방 같은 것도 살충제를 주셔야 파가 깨끗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약을 안 주고 이렇게 가꾸실 때는 이제 여름 지날 때까지는 굉장히 지저분해도 또 찬바람 부르면 또 작년에 보니까 또 싹 깨나가지고 저는 작년에 또 파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. 이렇게 이 농사 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파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